그것을 보내게 무소감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낙과 같이 거룩한 길하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하니 여기 거룩한 길에 그은 낙과 같이 말과 말은 거룩한 길만이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랑을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만이 거기 거룩한 길에 낙과 같이 말고 말고 거룩한 길만이 여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네 무릎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만이 여기 거룩한 길에 무릎으로 없으니 낙과 같이 말고 말고 거룩한 길만이 우리 죄인이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생과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만이 거기 거룩한 길에 거룩으로 없으니 낙과 같이 말고 말고 거룩한 길만이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의 수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속에 세망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날 인도하소서 이기셨던 이유는 내게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 굳게 지키었네 저게 새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죽게 옵니다 이 모든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게 새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오 그 신나게 나를 인도하소서 온난의 장을 나위 파하셨나이다 나도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속에 새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오 그 십자가의 날 인도하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 이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그 유래가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유자로 만들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후에 광야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이 광야는 오늘날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연대는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장소는 달라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광야 생활하던 그들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드려지는 감사의 바로 제사가 맥추 감사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홍해바다 건너간 것 감사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오늘날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사가 어떤 곳에서 감사를 했느냐면 평안한 가운데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들은 광야 생활이 결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잠시도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40년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곳은 폭염에 내리쬐이고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고달픕니다. 힘이 드는 곳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항상 평안함은 없습니다. 늘 정신적인 고뇌, 육체적인 고뇌,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라는 오늘 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이 맥추절, 오늘 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할까요? 그들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비록 광야에 고난은 있었지만 그들의 꿈은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꿈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한테 이 고난을 허용을 하시면서 때로는 방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고통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는데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정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 때는 어떤 때일까요? 고난이 거쳐지고 그리고 축복이 오는 이때는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 것과 그리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시키고 근심을 주는 것,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고난이 와 있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을 그러면 허용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은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따라하시겠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훈련을 시키시고 내 못된 것을 깎아내고 때로는 그것을 잘라내는 방법은 가장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그 훈련은 어떤 것이냐면 내 자아가 때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 모습이 다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코너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나를 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일 수가 있고 또 도구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릇인데 그릇 가운데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금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이 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온갖 더러운 흙덩어리와 돌덩어리가 같이 섞여서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쇠가 녹여집니다. 이때 불순물이 전부 다 올라옵니다. 그럼 불순물을 걷어냅니다. 남는 것은 금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에서 나온 것이 금입니다. 이 금을 가지고 그릇 만들 때 때로는 망치로 두들깁니다. 깎아내기도 합니다. 엄청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이 금그릇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그릇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금그릇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가장 귀한 그릇은 내가 불같은 시련 속에서 때론 내가 녹아지고 자존심이 녹아집니다. 교만이 녹아집니다. 육의 것이 다 태워집니다. 그리고 때론 수없이 얻어맞습니다. 깎아지기도 합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서시는 그릇입니다. 은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은 어떤 것인가요? 아무 흙이나 이제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 할지라도 바로 그릇을 못 만듭니다. 걸러냅니다. 잡석을 참 골라내고 그리고 흙덩어리들 가운데 다 잘게 부숩니다. 미세한 분말같이 만들어서 질그릇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었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화덕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가모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질그릇을 구워내는 온도가 섭씨 30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을 거쳐 나왔을 때 그릇이 됩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전부 불을 통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불시험을 거쳐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그릇은 어떻습니까? 이 목그릇 이것은 울퉁불퉁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릇을 만들 때 깎아냅니다. 대패질도 합니다. 톱질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것을 나무를 파내기도 합니다. 엄청난 나무 자신을 볼 때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귀하게 서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모세에게도 말씀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요셉이나 이삭이나 노아 같은 사람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독특한 한 단어를 한 사람에게만 사용하고 계시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에게 말씀입니까? 다윗에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C 1040년에 이 사람은 이세라는 집안에서 여덟 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말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대대로 양치는
목축업을 하는 집안입니다. 이 다윗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집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양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BC 1040년에 태어나서 BC 1025년에 거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15년이 지난 BC 1010년 이 다윗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왕이 오르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15년 다시 15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025년에 이 사람이 15살 때 선택을 받았다면 바로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으로 지명은 되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왕이 오르지 못합니다. 몇 년 세월을 흘려보냈냐면 15년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기간을 두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15년 전에 왕으로 지명하셨으면 15살 때 바로 왕으로 왕이 오르게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15년 동안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면 마치 샘물이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냥 살고 있다는 거 그렇게 표현만 할 뿐이지 이 사람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달라도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택함 받았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택하셨다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고난이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도 고난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난, 고통, 환경에서 오는 경제적인 고통, 육신의 질병에 대한 고통, 자녀로 인한 고통, 사랑한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직장원 직장 생활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으로 오는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은 보통 영광의 자리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신다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십자가의 죽으로 내려오실 때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장 첫 구절에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혈통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는 42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왕들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서 성경은 유독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만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왕의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은 다윗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그는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존경을 받고 있느냐면 이 유대 민족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국기가 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몇 년 전의 사람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있었던 다윗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약 30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인데 3000년 세월이 흘러도 그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국가의 상징인 국기가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 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다윗 조상에 대한 존경심, 긍지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3절과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나님 종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이 사건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오직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하나님은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지명하신 순간부터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갔을 것이다. 그런 모든 범사가 막히는 것 없이 항상 고난이 없이 이렇게 그는 하나님 일을 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생각은 전혀 반대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면서 하나님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우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왕에게 사위로 들어갑니다. 사위로 들어갔던 그는 백성들이 다윗을 무척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울왕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보다도 다윗을 10배나 더 백성들이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왕이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창을 던졌는데 이 사람 피하게 됩니다. 결국은 도망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약 3,000명 군사를 이 다윗을 잡으려고 약 15년 동안 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난 후에 이런 고난을 겪을까요?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선택하셨고 나 지명받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게는 이 고난이 계속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양치는 문화밖에 모릅니다. 이 사람 바로 전격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순간 나를 바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습관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같은 시련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서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으로 서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그 시대에 다윗처럼 크게 서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군 입대를 하는 청년들 보게 되면 바로 자대로 가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장 먼저 갑니까? 훈련소를 갑니다. 훈련소를 왜 거쳐 갑니까? 그곳에 갔을 때 사회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때를 벗기고 습관을 벗기고 그냥 강훈련을 시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교육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사용하시는 교육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학문으로 안 가르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생활 속에 직접 던져버립니다. 그 속에 내던져졌을 때에 이 사람은 수많은 환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왕에게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쫓겨다니면서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몸으로 부딪힙니다. 이 사람은 가난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배가 고파본 적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본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그런 행세를 하면서 길거리에 노숙자로 전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의 전반적인 것을 다 살피고 알아야 됩니다. 직접 몸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일을 본인이 직접 겪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성군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더 크게 서시고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갔을 때 내가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난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시편 3편 1절 이하와 6편 이하와 27편 10절 그리고 38편 11절 그리고 41편 9절과 40편 17절 그리고 시편 69편 8절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이 있습니다. 이 시는 전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찬양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명받고 선택받고 난 후에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닐 때에 시편 3편 1절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이란 말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전부 적들입니다. 사방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못 살게 굽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가정에 내 가족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이런 대적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그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척하오니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척하다고 말합니다. 몸이 야위에 갑니다. 몸이 말랐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 시편 6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쫓기다가 제대로 이 사람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몸은 마를 대로 말라서 기력이 없어서 일어설 힘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뼈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일어나면 뼈가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을 만큼 이 사람은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고쳐주세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도 받았고, 이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몸에 병이 와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몸이 아파도,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한테 상처받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왜 허용하실까요? 쓰시기 위하여. 그래서 때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는 따라하시겠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내 부모는 나를 멀리했나이다가 아니고, 내 부모는 나를 업신여기나이다가 아니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때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려면,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이 다윗은 어쩌면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다가는 세상 권력을 휘두르는 이 사울왕 앞에 역적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울왕이 도망다닐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들이 이 다윗을 자식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려버렸습니다. 부모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 가까이 했다가는 우리 집안 몰살당할 수 있어. 사울왕이 우리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는 얼씬도 하지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마라.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38편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며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멀리 멀리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 멀리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에 내 친척들이 멀리 섰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도 하나님만이 아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 다윗이 저렇게 비참하게 도망자가 되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렇게 장기간 동안 도망다니는 그 사람, 거지 같은 그런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그대로 옮깁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다 보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41편 9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나이다. 나를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 친구들을,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대적한다 했습니다. 대적이 뭐냐면 내게 계속 상처를 주고 원수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부러운 것이 없이 살아가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다니는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일가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말래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에 항상 이 말씀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계속해서
이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 따라서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신은 너무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나는 지금 한 끼 끼니도 잊기 어려운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형제에게 객이 되고, 그게 하세요,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무엇입니까?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에게는 형들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일곱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낯선 사람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이 형제의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동생은 이 다윗을 감싸주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습을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을 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버림받고, 가진 경제적인 이 어려움, 그리고 배고픔, 이 사람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이 사람 수많은 상처와 부딪히는 속에서 이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목동 출신 다윗을, 양치는 문화밖에 모르는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교육하실 때가 있어요.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림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 자꾸 하나님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 시편 57편 내용은 먼저 시편 56편 8절에 따라하십시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세요. 이 말은 늘 이 사람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세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는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을 소개합니다. 이 시편 57편은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이리저리 쫓겨서 도망 다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사막 열사의 사막 가운데 있는 작은 동굴입니다. 그런데 사울왕 군사들이 약 3,000명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막을 사사시 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숨어 들어간 이 아둘람 굴이 발견되면 그다지 이 사람은 바로 적살 수 있습니다. 일촉즉발이며 풍전등화, 위기일발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윗 혼자만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을 추적을 하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곳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 모든 빚진 자, 그게 하세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 400명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세상에 환난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빚진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인생이 부도나버렸습니다.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가정이 부도났습니다. 다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들, 빚쟁이들, 쫓겨서 도망온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마음이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이 사람들이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400명이 바로 이스라엘 건국의 충신들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시편 57편을 이 아둘람 굴에서 시를 짓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다윗은 수금이라는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이 사람 지금 발각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있습니다. 무엇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57편 4절에 나는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있다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사방에서 조여오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비록 내가 불 속에서 타서 죽는 이런 환경인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이 신앙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고, 이런 고난이 계속될수록 내 마음은 더욱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원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는 다음 같은 노래 시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있지만 난 내게도 새벽은 옵니다. 절망 가운데 부른 노래입니다.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새 시대가 열려지는, 동이 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새벽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다윗대로부터 그슬로 올라가면 모세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세 시대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바다에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새벽에 보이지 않던 바다에 길 만드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 길을 만들어내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축복의 길을 만들어주시면서 죽이로 달려드는 애굽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때에 홍해바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새벽에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애국군대 같은 이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성을 7 동안 돌 때에 하나님 언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까? 새벽에 무너뜨리십니다. 이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내게도 이런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같은 이 문제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 말이 어딥니까?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인데, 주여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 완전히 환난이고 어려움이 닥쳤달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 끝까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에게도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내가 사자굴 속 같은 이러한 곳에 와 있달지라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거기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불같은 시련 속에 있달지라도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 보내주셔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50장 14절에서 15절, 시편 50편 14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따라하세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앞에가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하십시오. 그리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께 내 소원한 것이면 갚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